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이 일어날 텐데요. 이주민 10만 시대 제주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많은 이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오늘은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언론인이셨죠?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폭넓게 연구하고 구찰하고 계시는 우리 강문규 한라일보 전 논설실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경제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전공하셨고 지금 제주 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으로 계신 진관훈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주 이주민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글을 쓰셨는데 우리 강성일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에 정착하신 지 10년 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동주민자치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우리 신승훈 문화도시 서귀포 운영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제주가 그 지리적으로 이제 섬이라는 그런 그 환경을 갖고 있어서 고립됐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반도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그 머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개방성을 갖는 그런 섬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제주 고유의 어떤 특성과 정체성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섬이라는 것은 바다를 통해 가지고 열려 있고 예. 또한 바다 때문에 닫혀 있는 그 양면의 이 네. 성격을 가져 있는 게 섬이죠. 그런데 그 흥미로운 점은 일단 바다에서 들어오는 이 문물은 적지만은 네. 일단 들어온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다른 데 그 없는 네. 고유한 문화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게 네. 섬이 문화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섬이다 보니까 어떤 독특한 어떤 네. 그 정체성과 문화가 다른 곳에 비해서도 있죠. 많이 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진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 같은 생각인데요. 예. 공동체적으로는 수용성, 포용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대표적으로 마을제거든요. 예. 논농사 지대에서는 이제 시족 중심으로 가는데 저희는 예. 이제 마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는 수용성을 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문화라든가 유교 문화, 예. 전통 신앙이 이제 이렇게 갈등 없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저희도 어떤 정신 그 예.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포용성과 수용성 그런 예. 차원에서 제주 문화를 이제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강 박사님. 예. 예. 고립성이라는 건 섬으로서 고립성이라는 건 문화적으로 보면 특수성을 예. 파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공동 이 섬 문화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전 세계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예. 이 개인주의적이보다는 공동체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 뭐 지리적 위치 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기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 의원님은 제주의 어떤 문화 정체성 어떻게 네네.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육지에서 살 때 예?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점이 예. 참 외롭겠다. 예.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예. 결코 이제 외롭지가 않았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립돼서 외롭지만 말씀처럼 이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외롭지 않고 좀 쉽게 접근을 했다가도 제주의 지역 안에 살다 보니 예. 굉장히 그 무게감과 진지함과 예. 정말 어렵구나 제주라는 섬이 예. 풀어나갈 것도 많고 알아야 될 콘텐츠도 워낙 많아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고 앞으로가 예. 더 기대되는 제주가 아닌가 그런 문화가 예. 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아주 그 신대장으로 네. 불릴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네. 우리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활동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제주의 그 인구가 한 10년 사이에 한 10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 한 50만에서 55만 이게 정체되다가 그래서 지금 제주는 어떤 제주 토착민 많이 사는 그런 섬이 아닌 그런 또 다른 어떤 그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런 것들 어떻게 직감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10년 사이 그 변화 중에 예. 아주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는 그 이주민들이 이 10만 명 정도 이렇게 예. 몰려오면서 예. 제주에 대한 이 가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늘 그런 것을 못 느낀 것은 아니었지만은 예. 그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주 시권으로 막 몰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산남 지역으로 가고 예.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시골로 가고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삶이 어떻게 거주지로서 예. 그분들에게 매력적인 것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예. 그런 걸 새롭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 박사님 예,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10년 동안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 현상하고 이거를 이제 예. 연관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관광객의 증가하고 예. 같이 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2010년대 이전하고 예. 그리고 뭐 2013년부터 2016년 사회하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요 이주문의 성격이라는 특성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려져 가지고 예. 이주해 오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좀 예. 힘들어진 시기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되게 복합적이다라는 예. 거죠. 예, 우리 김 박사님. 예, 예 강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이제 일자리 사업 쪽으로 얘기하면 예.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한 재작년부터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예. 이주민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 원주민이라고 토착주민 예. 비율이 한 5대 5 정도가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더한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주민을 위한 점프업 사업이라든가 이주민 예. 창업 지원 같은 그런 사업들이 더 예. 늘어나는 걸로 봐서 이주민들 분들이 아마 제주 지역 인적 자원 노동력이 상당한 큰 부분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걸 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 구성원의 어떤 일하는 분들도 육지에서 유입된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다. 네, 그렇죠. 예. 우리 신 의원님도 이제 한 10년 살다 보니까 네. 야 이렇게 내가 먼저 왔는데 요즘 또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어떤 느낌들이 또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예. 사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예. 제주 올레와 제주의 가치가 이제 사실 재발견이 되면서 예. 많은 분들이 제주가 좋아서 이렇게 내려왔었던 그런 시절이 예.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주민 안에서도 예. 누가 오면 이제 뭐 막걸리라든가 같이 예.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이제 그런 좀 공동체의 나름의 이주 예. 공동체 문화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내려온 이주하는 이유들이 뭐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사업상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사실 이주 공동체 문화 안에서도 약간 그런 문화가 많이 좀 사라졌고 예. 이주민들 안에서도 이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혼돈의 시기 약간 예. 나름의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래에는 그 인구 성장세가 순입이 굉장히 그 좀 둔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죠. 예. 있겠는데 일단은 제주도의 그 동경에서 막연히 예. 그래서 왔었던 사람들에게 그 기대가 예. 어느 정도 이 입소문을 타면서 깨졌다 이런 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디 가든지 굉장히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이 예. 있으면서 예. 한적하게 여유를 즐기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기에는 예. 지금 당면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팍팍해져서 예.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 박사님은 또 경제학까지 전공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렇게 저희가 꺾였다는 것은 추세선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예. 그런 그렇죠. 거고요. 내용면으로 좀. 보면 예. 좀 다릅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중장년 분들이 다시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워라벨 중심의 청년 세대들은 계속적으로 예. 오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계속 탐색하고 있는 예. 그런 중이어서 청년층, 청년 어떤 인력 어떤 증가는 지속될 거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우리 강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이주 현상과 관련돼서 예. 이걸 추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보면은 우리가 뭐 2010년대 예. 뭐 정확하게 보면은 2010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예. 이제 많아지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2013년부터는 2013년부터 2017년
이때까지는 이제 그 전입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였고,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관광객 감소와 마찬가지로 전입 인구가 조금 감소 추세로 돌아가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2010년대 이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가치 지향적인 이런 이주민들, 저는 이제 히피적인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 대장님 같은 분들이 제주의 어떤 새로운 가치, 삶의 자기 삶에 대해 삶의 후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2010년부터 한 13년 정도까지는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들이 조금 더 이제 부딪힌 거고, 그리고 2013년부터 16년도까지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오면은 좀 돈 벌 수 있겠다라. 거기에다가 제주가 주는 자연환경의 이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꺾이니까 꺾이니까 이제 2017년 정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전출하는 이제 그 전입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꺾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대안적인 어떤 가치 지향적인 또는 라이프 지향적인 어떤 이주민들로부터 경제 지향적인 이주민들로 이게 전환되다 보니까 그 경제성들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전입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주거 비용 상승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가 가성 이렇게. 요새 말하는 이제 가성비가 이제 떨어지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좀 안타까운 현상이네요.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젊은 그 이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도 단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그 신 의원님은 지금 뭐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주저주저합니까? 내려오는 거를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들은 고민을 그런 것도 많이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많이 말리고는 있지만 내려오시는 분들도 아직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 추세는 굉장히 좀 줄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인구 감소의 전 원인은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쉽지만 되게 어려운 섭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현실을 살아가니 아까 우리 뭐 위원님들 말씀처럼 경제적인 부분, 일자리 부분, 그리고 자기가 지역에서 살아갔었을 때 아, 내가 생각했던 제주 라이프가 생각보다 어렵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게 분들이 주변에 좀 많아졌다라는 것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을 해볼 건데요. 사실은 이제 꿈과 환상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주에 정착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착 주민들과 우리 도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 충돌도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이주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 용어가 맞는지 아니면 뭐 정착 주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 이주민들을 바라봐야 될 건지 우리 시장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이주민이라는 말을 그 제도에서는 90년대 초에는 외지인이라고 했어요. 외지인이라고 하다가 외지인이 사실은 굉장히 이 배타성을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그 후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극복이 되면서 새로운 용어를 했는데 지금은 아까 그 정착 주민이라고도 하고 이주민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에 상당히 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사실은 600년대쯤은 이주민이거든요. 600년대는 이주민인데 그럼 언제부터로 이주민이라고 볼 것인지 그런 것들에서 이 용어들이 자칫하면은 우리끼리 막 써도 했지만은 우리도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주민이라고 이렇게 돼요. 아니 웬 그 엉뚱하게 또 우린 또 갑자기 선주민이 되는 건지 토착주민, 이런 것들이 선주민. 용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사실은 들어오거나 뭐거나 그분들은 우리 도민들인데 도민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뭐 언제 오셨어요? 이런 뭐 10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굳이 이걸 나눠야 될 것인지 우리 도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걸 뭐 신병 그 무슨 뭐 신고 시켜듯이 이주민이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이 뭐 육지 사람 이런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배타적인 이 느낌으로 막 다가올 수 있거든요. 우리 신 박사님 그 제주는 또 이주민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어떤 이 이주민 정착주민 어떤 용어들이
적절할까요? 예, 저도 입도 한 550년 됐습니다. 아, 예. 조금 일찍 왔죠.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주민, 정착 주민에 대한 거는 사업상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의를 네. 하는데 네. 입도 7년 이내를 저희는 이주민 해서 이주민 지원 사업은 입도 7년. 아, 그렇습니까? 예. 제주도에 들어오신 지 7년 미만으로 하고 예. 나머지는 그냥 도민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우리 박사님은 어떤 용어가? 사실 이주민 이런 용어는 우리 관광 쪽에서 보면 예. 인종적으로나 아니면 예.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 지역으로 이렇게 왔을 때 예. 이걸 이주민이라고 하고 연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제주도는 특별한 게 이게 섬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적인 어떤 이주 현상의 이동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 있는데 그 이주민이라는 말은 아까 강문규 선생님께도 말씀 했지만 섬 자체 아까 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립성 예. 또는 뭐 배타성 또는 특수성에 의해서 예. 긴 해 온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거 좀 떨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신 의원께서는 그런 용어들을 직접 접하는 당사자로서 네. 어떻습니까? 어떤 용어가 적합할까요? 예. 그뭐 이주민이냐 정착주민이냐 네. 사실은 이제 실생활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네. 먼저 여기 살고 계셨던 원 도민분들 네. 어르신분들이 많이 또 걱정을 해주시는 네. 부분이 오히려 좀 고맙고요. 제가 놀랐던 거는 5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자기는 제주 도민이 아니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 예. 그분들을 주변에서 제주 아이가 아니다, 제주 사람이 예.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많이 놀랐는데 근데 이제 이주민이나 정착주민이 어떤 그 용어 자체의 어떤 좀 고민은 이제 아까 우리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예. 이주민들은 그렇게 막 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걱정하거나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제주연구원의 기초조사에 따르면 이제 그 우리 토박이 기존 우리 토착민하고 이주민의 어떤 가치관이 물론 딱 구분되기는 어렵지만 기존 분들은 이제 어떤 그 관계지향적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떤 목적지향적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놓은 게 있던데 좀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특색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 제도에 먼저 살고 있는 네.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정착이 돼 있고 네. 정착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늘 뭐 직장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들 네. 하지만은 네. 그 살았던 지연, 혈연, 학연이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 속에서 네. 그런 관계성이 중요한 거고 네. 이쪽에 오는 분들은 그런 것보다도 일단 자기들이 정착해야 될 그런 네. 어떤 일들 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것이 핀트가 같을 수는 없죠, 그게. 예. 어떤 그 좀 차이점들이 있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이주를 한다라는 건 목적을 갖고 네. 이주를 하는 거지 네. 뭐 그냥 떠밀려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난민처럼 네. 목적을 가지고 이주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이 지역 주민 원래 살고 있던 지역 주민들하고 네. 삶의 방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틀릴 수밖에 없는 거는 예. 필연적인 거고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육지 사람이다, 예. 뭐 외진이다, 이주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지칭해가지고 다름을 표현할 게 아니라 예. 그 자체를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예. 다를 수밖에 없다. 예. 그 전제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이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선을 걷고 있는 이 현상들이 조금의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예.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진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결국 그 신뢰와 네트워크의 문제인데요. 예. 그걸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예. 저희도 특히 제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중요시 생각하는데 아직 그렇게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네트워크가 약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신뢰는 뭐 당연히 약하겠죠. 예. 그런 어떤 그게 차이지 틀림이나 다름은 아니거든요. 예. 아까 강 박사님 말씀대로 점차 그런 신뢰를 구축하고 예.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충분히 뭐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예,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우리 신 의원님은 지금 제주가 이제 학연, 지연, 혈연 사회로 이제 꽁꽁 뭉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어떤 경제 활동의 어떤 제약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차별도 당하는 경우도 좀 덜어는 있고요. 예. 어디 아이? 예.
어디 출신이냐라는 거를 예.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 의미는 육지 사람이냐 원래 예. 토박이냐라고 내포된 질문인데 예. 이주민들은 이제 그런 느낌을 잘 몰라서 아직은 예. 저 서귀포 사람입니다. 예. 이제 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지역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 뭐 그런 질문이 예.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살면서 약간 조금 아직까지도 좀 직접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경제 생활을 예. 하면서도 이쪽 일부는 이쪽이 더 저보다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분들이 더 부각되는 경우가 보면 알고 보면 예. 같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좀 예. 있는 문화인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또 재밌는 문화라고 좀 생각이 긍정적으로는 예. 생각을 하자면 좀 예. 그렇게 생각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제도에서는 그 사람들 살 때 그 고향이 어디냐 뭐 예. 이런 걸 다 제주산 이렇게 예. 묻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소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예. 그런 이 절차들인데 그게 어떤 이주해 오신 분들은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 우리 제도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일들이고 예. 그것이 타인에 대한 어떤 배제하고자 하는 이런 그런 인사법은 아니죠. 예. 우리는 그냥 서로 알고 싶고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서로가 알아야 이제 더 예.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예. 그 안 좋은 쪽보다는 사실은 예. 뭐 예를 들어서 효돈이다 효돈이 네. 살고 있습니다면은 오히려 막 더 도와주는 경우가 네. 또 많기도 하죠.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네. 많이 더 관심을 갖고 계주 가져주시고 네. 또 많이 어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연락하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긍정적인 네. 부분 사실은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예, 어쨌든 제주에 그 10만이 넘는 그 근래에 이동된 그 이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하신 그 젊은 분들이 뭐 해안변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서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어떤 갈등들이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갈등은 네. 사회문화 뭐 네. 요새는 이제 정치적까지도 네. 이제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지향적인 어떤 제주 지역 주민들의 성향하고 예. 문화하고 다음에 예. 이제 조금은 개인주의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이주해 주신 예. 분들의 어떤 성향하고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 이렇게 이제 도심권 동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 문화로 이렇게 예. 이전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약화될 수 있겠지만 아직 전통적인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 이런 이제 동지역 외 쪽으로 가면 예. 제가 갈등의 문제는 그 이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지 이게 서로 배척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일어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골의 골목길에 예. 시골의 이제 전반적인 문화는 아침에 생활 문화는 아침에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골목길에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고 그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이제 자동차 문화로 해가지고 거기 주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기는 갈등 그리고 예. 이분들은 이제 잠시 왔다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조금 자연스러운 성향들이 있으신 반면에 우리 뭐 날 잡아가지고 청사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예. 이런 것들이 있나 또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 예. 때문에 몰라가지고 불참하고 뭐 이런 문제에서 예. 오는 이런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그 마을 단위로 청년의 부녀의 각종 자생단체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도 집고 전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또 뭐 경조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이제 새로 유입된 그런 그 이주민들은 또 그런 게 참여를 못하고 예, 어떤 세세한 그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 경제활동에 관한 네. 갈등이 아주 큽니다. 예. 아시겠지만 뭐 워라밸을 중시한다고 하던 기본적인 소득이 있고 경제활동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분들이 틈새 시장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존 블루오션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예. 없죠. 특히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그 문화 콘텐츠 쪽 그분들이 예. IT 쪽 경험하신 분도 많고요. 예. 그다음 또 요즘 모르게 푸드트럭 같은 것도 그쪽에 예. 그 갈등도 많고 해서 우선 기본적인 그 시장 파이는 같은데 예. 일자리 규모는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예. 더 경쟁하면서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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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갈등이 우선 기본적인 그 갈등 구조입니다. 예. 예. 또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예, 시장. 저는 그 갈등이라는 부분은 예. 뭐 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
저도 그 교육을 하러도 몇 번 나가보기도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선은 서로 생소함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주에 온 분들이 덥석덥석 이렇게 찾아가면서 예. 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도 그런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가면은 예. 좀 건방진 거 아닌가 뭐 예.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약간 그 오해적인 예.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 좋게 융합돼가고 있는 지역도 많이 봤어요. 예. 그 봐가지고 온 분들이 그 마을에 막 여러 사람이 온 거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예. 와가지고 그 지역 그 주민의 마을 회와 함께 예. 해가지고 마을의 비전들을 같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예. 그 사람들이 훨씬 그런 거 잘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의민이 된다는 얘기죠. 예, 신망도 예. 받고 예. 아주 가니까 같이 계속 식사들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어떤 모델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 사람들도 예. 충족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또 마을이 또 그 사람들에게 예. 그 마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로 그 어떤 가까운 이웃처럼 예.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런 걸 우리가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예. 예. 우리가 뭐 갈등적인 부분도 하게 되면 사람 사이는 사회 갈등이 그렇죠? 없는 곳이 있어요. 예. 그 마을 안에서도 뭐 숱한 갈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그런 갈등적 요소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그 서로가 예. 손님처럼 예, 온 사람으로서의 겸허함과 예.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가 예. 필요할 것 같고 마을에 대한 기여를 하겠다든지 예. 또 그 사람들은 제주도 서툰 곳에서 타양해 온 예.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먼저 이 예. 우리 주인과 같은 이런 입장에서 넓게 이해하면서 예.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예. 그것들을 우리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 갈등 요소를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것이 꼭 예. 그래서 그렇게 서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예, 예, 우리 신 위원님은 어떤 문화적 경제적으로 또 실제 활동하면서 네. 살아가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느껴본 갈등도 있을 건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너무나 많죠. 사실 예. 진짜 말씀처럼 예. 밤새도 부족할 예. 시간이겠지만요. 예. 사실 말씀처럼 제주에 이주해 온 젊은 청년들의 모임이 이렇게 대정 쪽에 있는데 예. 그 지역에서 그분들은 청년들은 낮에 농사일을 같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고 예. 끝나면 저녁엔 고깃집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예. 하면서 예.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예. 그 안에서도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뭐 부녀회랑 같이 함께 뭐 조배기를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기도 예. 하고 뭐 문화에 대해서 토론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예. 그 지역의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례가 좀 있는 반면에 예. 그 이주민들의 시선에 저는 문제라고 사실 봅니다. 그래서 예. 제주의 농촌은 육지의 농촌하고는 저는 굉장히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주민들이 제주의 농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정말 노다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네. 반면에 한편으로는 나는 농촌에 흙 묻히고 살고 싶진 않아 하면은 네. 거기서 이제 마을 지역 주민과 벽이 생기게 되면서 농촌은 어떤 문제가 좀 생기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네. 제주 농촌은 앞으로 미래 세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커머. 그 갈등이라는 말은 이게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제주 사회에 그만큼 다양성이 증가했다라는 예.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다양성의 증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부딪히는 거는 제주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예.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런 시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농촌의 어떤 공동적인 향토 규약, 동네의 어떤 공동 향토 규약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것들을 문서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다시 말해서 산업화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농촌 문화, 제주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우리가 이런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이제 정착 주민들이 제대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이제 조례도 만들었는데요. 그
정착 주민의 지역 공동체 조정을 위한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두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두 차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예.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예. 도민 사회의 노력도 예.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주의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이 떠나가는 이유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 만들기가 쉽지 않고 예.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것은 부디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예. 우리가 굉장히 그 해결해야 될 이런 과제들이긴 한데 예. 한꺼번에 1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10년 예. 사이에 이렇게 완오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우리 제사에. 예. 그래서 어떤 이 수용 예. 그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고 예. 새로운 것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속에서 물론 온 분들이 어떤 부분은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스스로 예.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제주 사회가 예.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대조될 수가 있다고 하죠. 예. 서울 천만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 각지에서 또 외국인들까지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이제 오는 대도시인데요. 거기도 그 갈등 문제가 좀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갈등 조정 담당관실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제주 같은 경우도 좀 더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제도적인 측면보다 뭐 민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예. 제주도도 이주 역사가 꽤 되다 보니까 이런 예. 갈등 해법 지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기업 이주해온 기업, 투자 유치 기업이잖아요. 예. 투자 유치 기업이랑 예. 기존의 이제 기업이랑 같이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 이노쿱 같은 게 가지고 같이 예.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같이 인적 자원을 예. 교류하고 같이 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예. 거라든가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예. 쪽에서도 그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그 최근 10년 동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로 워라벨을 중시해요. 예. 그러니까 완전 풀타임보다는 예. 시간 선택제라든가 그 프리랜서, 기기간함이 쪽으로 그 해가지고 그쪽에 일자리, 특히 그 CT나 IT 쪽은 그분들이 강세거든요. 예. 그쪽 일자리를 그분들 주시고 그 기존에 그 예. 이렇게 저 일자리는 뭐 여기 계시던 분이 쭉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상생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성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어떤 제주도는 그 이주의 어떤 그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해법에 대해서도 나름 어느 예. 정도 이제 모범적인 사례가 생겨난다. 뭐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육지지방에서도 지금 마을 단위라든가 시군 단위가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정말 정착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제도적인 장치들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강 박사님 어떤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제주에서 이주민의 그 네. 중요성은 네. 아까도 금방 네. 말씀하셨지만 네. 점차 제주도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네. 접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산 가능 이제 연령 인구 그렇죠. 네.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감소하면서 예.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메꾸고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주민의 유입은 서울 경기권 아닌 지역에서 예, 제주가 가지고 있는 예, 가장 특혜받는 예.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 뭐 경제적인 아까 이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왜 오는지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좀 맞춤형 정책을 좀 네.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관광청만 보면은 일자리라고 하면 그냥 대규모 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전업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전업제 예.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거를 예. 이제 펼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예. 물가는 비싸지고 토지 가격은 비싸지는데 그거와 관련 비례된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맞고 서울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아까 워라벨 말씀하셨지만 일과 삶의 양가성 균형을 이렇게 갖춘 그런 삶을 예. 하고 싶은데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관들도 예. 조례에서는 뭐 지원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전입 인구라든지 예. 전체 전입 인구의 그 감소 추세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의 방향을 단순하게 일자리 몇 개 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적에 그 이주해주는 목적에 맞는 그런 맞춤형 어떤 정책들을 좀 펼쳐줘야 되지 않냐, 감안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육지 지방에도 그 인구 전입을 위해서 정말 그 전쟁을 벌일 정도 그렇죠. 그 전남 같은 나오겠네요. 경우는 뭐 이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들도 많죠. 정말 그 맞춤형 이 정책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신현님은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이주민에 대해서 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혜택들도 주변에서 많이 받아보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이주민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원래 뭐 그냥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드리자면 토박이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그걸 이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면서 원주민들은 그런 받는 혜택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좀 종종 드는 경우도 있었고 기왕 만들어졌던 이 조례들이 사실상 보면은 만드신 분들이 만드신 분들 중에는 이주민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갈등되거나 고민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표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왕 만드셨으면 조금 더 이주민들 입장에서 기왕 만드셨던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이주민의 역사와 그 사회 문화적 변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먼저. 그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제도는 이주의 역사가 처음에 탐라개국 시대부터 이 평남국 세 공주가 들어오면서 이 탐라가 열렸는데 그런 걸 빼고 최근세사에 세 번의 이주의 물결이 있었죠. 한국전쟁 때 한때 한 2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렇죠. 또 나가고 했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호남 지역의 대기근으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60~70년대에 많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그 초반까지 해가지고 그 왔었는데 그 두 번에 그것도 우리도 그때 굉장히 인구도 적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 시기를 우리가 다 그 제주 사회가 이겨냈어요 그걸 이겨내고 또 그분들은 제주도에 제일 한국 전쟁 때는 제주도에 뭐 문화라든지 뭐 이런 현대문화 이런 것들을 와서 씨앗을 뿌리고 갔고 두 번째 이 물결을 놓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그 이 우리가 부두라든지 곳곳에 과수원이 한참 할 때여가지고 과수원 그런 나무 심기 하는 쪽에 종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뿌리를 내렸고 그분들은 지금 아주 이 제주도에 이 상업 이 어떤 산업 쪽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죠. 거의 지역으로 활동을 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물결은 앞에 두 번이 본인이 원치 않았었던 상황에서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물결이었다면은 이주였다면은 세 번째는 자의적으로 스스로 원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제력과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다 이 한 분들이어서. 저는 이게 제도의 하나의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하고 이분들과 그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우리 제도가 또 한 단계 그 도약하는 이런 걸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게 충분히 난 가능한 이 자원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봐요. 전 자원으로 하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주 사회가 이걸 잘 수용하고 정착하도록 하는 게 제도에 주어진 과제다. 우리 강 박사님, 그 이주민이 증가 아까 그 다양성 얘기도 했는데 어떤 그 이주민들이 많이 오면서 어떤 제주의 어떤 생활 문화 패턴도 많이 좀 같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보면 특히 이제 저는 관광 쪽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연관돼 보면 이 이주민들의 성격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주민들의 이제 긍정적인 역할과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제주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 혁신자로서의 어떤 그런 동력을 새로운 가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자리
현대사회의 그 흐름과 맞는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하고 새로 지역사회 문화를 새로 조직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보면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제주 관광의 그 관행적인 어떤 호텔, 숙박 이런 거에 벗어나서 틈새 시장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뭐 창출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카페 문화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주민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오신 분 우리 신 대장님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제주 지역에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불어넣는 문화 혁신자로서의 좀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 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같이 이렇게 들어온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목적 지향적이고 경제적인 지향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화 브로커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나. 다시 말해서 제주에 대한 이해보다는 제주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경제적인 목적 추구를 위한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저는 갈등이 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네. 그 여론조사 이 사회지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인구 유입 현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도민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40.9%, 긍정적인 시각 24.2%.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김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 정책은 그 일종의 예. 물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예. 경제적 기회가 많은 쪽으로 인구가 예.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그런 인구 이동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의 변화도 갖고 올 수 있죠. 예. 예를 들면 제주도가 지금 주택 문제라든가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식업 쪽의 문제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 시장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예.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이제 갈등이고 제주도는 그런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예. 일자리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예. 기업이면 기업, 문화면 문화, 이렇게 아까 말씀 뭐 플리마켓이라든가 뭐 이쪽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적인 방향 또 어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신현님. 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문화 계획자들이 제주도로 많이 내려오고 예. 있습니다. 뭐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에도 이제 문화도시 센터가 생기면서 예. 그 센터장들이 전부 다 이제 이주민들인데 예. 제가 이제 지역의 어르신분 삼촌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을에 있는 콘텐츠들이 정말 무한한 이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이주에 오는 문화 기획자들에 예. 의해서 그 가치가 최근에 많이 이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는 제주의 어떤 하나의 수출 문화가 또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고 예. 서귀포와 제주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는데 예. 그런 문화기획자들이 다양함의 어떤 기획력을 갖고 있다면 예. 원래 사셨던 삼촌들의 어떤 또 마을 콘텐츠 예. 스토리텔링들이 굉장히 이게 윈윈 되면 정말 아까 말씀처럼 예.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콘텐츠들이 예. 생기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 들고 있습니다. 제주가 그 문화예술의 섬을 추구하고 있는데 많은 그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이주하면서 제주도에 또 활력을 넣고 있다 이런 그게 또 말씀처럼 네. 관광 그러니까 쪽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관광 문화 사업도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어쩔 쪽으로 하면 사회적 경제라든가 6차 산업 쪽, 예. 예. 그 관광 콘텐츠 쪽 이쪽에서 예. 그분들이 되게 두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창업 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유통 예. 쪽으로도 가고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신 선생님 예. 말씀대로 그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납니다. 저도 예, 잠깐만요. 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요. 그럼 그 우리가 마지막 토론 주제로 제주에 온 이런 많은 이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그 아름다운 그 제주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더 큰 제주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인 예, 제안들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예. 우리 마을 만들기 예. 운동에서 아주 잘 거론되는 예. 사례가. 영국 세필드 그 예. 지역인데 그곳이 원래 철강 뭐 이런 도시였다가 예. 뭐 한국 이런 데들이 후발주자들이 오면서 다 뺏겨가지고 예. 그 된 곳인데 그때 예, 런던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예. 그 사람들은 대도시의 인맥들을 갖고 있고 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가지고 수공, 예. 간의 수공업 같은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우리 같으면 감귤 같은 것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농작물들 내가지고 그 자기네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팔고 하는 것들,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주 작은 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제휴사회가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서 같이 활용하고 그분들에게도 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 박사님, 진 박사님. 그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신뢰 쌓기가 우선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하면 5대 5 정도 비율인데 중도 탈락, 중간에 그만두시는 비율은 이쪽이 8이 높아요. 그래서 저게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제주 지역 사회에서 네트워크가 되고 이렇게 익명성 있으면 그렇게 쉽게 그만두고 쉽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우선 그거에 대해서 우선 신뢰 쌓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신뢰 쌓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야 그래서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돼야 네트워크도 되고 그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같이 윤인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 박사님 서로 간의 그런 인식의 전환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 일단은 이제 오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주민들은 뭐냐면 영주권자적인 지역 주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권자적인 관광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이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특성들을 좀 고려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진 박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신뢰도 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어느덧 그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우리 신여님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주민들은 이제 사실은 제주의 마을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원래 사셨던 원래 이제 토박이 분들은 새로운 변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많을 거고요. 이제 무한한 성장과 어떤 그런 보존의 가치가 남겨지는 제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주도가 더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네. 어쨌든 저는 그 제주도가 그 삼성신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은 제주 후손들은 외래의 문물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고 한 게 신화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이전 이주민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이주민을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보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제 바라봐 주는 게 그게 좋은 일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 이주민 10만 명 시대인데 제주의 그 이러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그것들을 인정을 하고 새로운 규약을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주 역사는 이주민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토착 주민들이나 이주 도민이나 제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모두 제주를 구성하고 있는 소중한 공동체 일원들입니다. 모두 함께 더 큰 제주, 더 활기찬 제주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